천안 입장면 호당리에는 백제군이 고구려군에게 패하고 울었다는 위례산이 있다. 위례산 둘레에는 지금도 옛날을 말해주는 듯이 백제의 성토가 남아있다. 한편 위례산정에는 용에 놀았다는 용샘이 있는데 이 용샘은 공주까지 뚫려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고 서해까지 이어졌다고도 전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흙으로 메워져서 샘바닥이 보이고 지름이 5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샘이지만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아서 신비감을 자아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산마루에는 전쟁 때 백제 임금의 화살마개를 했던 3미터 정도의 높은 돌이 꽂혀있고 북남쪽으로 내려오면 말구유로 쓰였다는 큰 돌이 두 쪽으로 깨진 채 있으며 동쪽으로는 어느 장군이 시험하기 위하여 돌에 주먹질을 하여 주먹 모양으로 파진 바위가 있다. 어쨌든 전쟁과 관련이 많은 이 산에 또 하나의 기이한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옛날 백제가 공주의 수도를 정하고 있을 무렵 어느 임금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날로 남침해 오는 고구려의 군사를 막기 위하여 왕은 이곳 위례산까지 와서 군사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전쟁을 독려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 백제의 임금은 용왕의 아들이 사람으로 변신하여 온갖 재주를 다 지닌 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이곳에 올 때는 용으로 화하여 공주에서 위례산 용샘까지 땅속 물줄기를 타고 단숨에 왔다고 한다. 그때 백제의 국경선은 이곳까지 밀려와 고구려 군대는 틈만 있으면 백제를 공격했다. 백제왕은 산마루의 화살마기로 큰 돌로 만들어 세우고 그곳에서 백제군을 지휘했다. 백제왕은 천연적으로 유리한 이곳의 지형을 이용하여 온갖 초화를 부려 고구려 군사들이 진입에 올 때마다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다. 그야말로 고구려 군사들은 날로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수천 명이 넘게 죽어간 것이다. 고구려군은 그래도 계속 이 위례산을 쳐들어왔다. 그것은 고구려가 이곳을 점령하면 지금의 천안까지 고구려의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구려는 이곳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려 그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고구려는 처음에는 500명씩 군사를 보내 위례산을 공격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군사를 투입시켜도 고구려군은 계속 패하기만 했다. 백제군이 승리를 거듭하는 것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백제 임금이 이곳까지 와서 여러 가지 조화를 부려 전쟁을 지휘하였기 때문이었다. 백제 임금은 이처럼 날마다 새벽에는 용으로 변하여 공주에서 이곳 용샘으로 나와 전쟁을 지휘하고 밤에는 공주로 가서 낮에 하지 못한 정사를 살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는 날로 강한 나라가 되고 있었다. 그간 두려웠던 고구려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이날도 백제왕은 새벽에 위례산으로 군사를 지휘하러 간 날이었다. 왕실에서는 날마다 낮에는 어디론가 갔다가 밤에만 나타나는 임금을 이상하게 여겼다. 특히 불만이 많던 처남은
동생인 왕비에게 임금이 간 곳을 물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왕비는 자기 오빠에게 임금은 사람이 아니라 용이라는 말을 했다. 가뜩이나 왕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왕의 처남은 임금을 죽이기로 작정했다. 임금의 처남은 용이 좋아한다는 제비를 잡아 낚싯밥으로 만들어가지고 임금이 용으로 되었다가 사람이 되어 나오는 강가로 갔다. 마침 해가 지고 어둠이 강가에 내려앉기 시작했다. 임금이 돌아올 시간이었다. 왕의 처남은 낚시를 강문에 던져놓고 용이 와서 물기를 기다렸다. 백제의 임금은 용이 되어 공주로 되돌아오고 있었다. 하루 종일 산성에서 소리를 지르며 전쟁을 지휘한 까닭에 그는 피로한 데다 시장기까지 느껴졌다. 그때 마침 용이 가장 좋아하는 제비가 보였다. 그는 너무도 배가 고팠기 때문에 얼른 그것을 물었다. 그러자 왕의 처남은 힘껏 낚싯대를 당겨 용을 낚았는데 그 용은 우성면 동대리 마을에 가서 떨어져 죽었다. 그 뒤 용이 썩는 냄새가 너무나 지독하여 이곳을 구린내라고 전한다. 한편 용을 낚은 장소를 지금도 조룡대라고 전하며 임금이 죽은 이튿날 위례산 전투에서는 백제군이 패하고 말았다. 백제군은 무릎을 꿇고 통곡을 했다. 이처럼 싸움에서 지고 울었다 해서 이 산을 위례산이라고 했다고 전한다.